안녕하세요. 글로벌 로턴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BMW G4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브랜드의 라인업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BMW G4는 2인승 경량 로드스터라고 분류가 되는 그런 장르죠. 원래는 G3라는 차명으로 1996년에 등장한 게 그 기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출시된 것은 4세대가 맞는데 G4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세대 구분해서 3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긴 하죠. 원래는 4세대가 맞습니다. 근데 96년에 같은 시기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SLK를 선보였고 포르쉐가 박스터라는 모델을 내놓았죠. 근데 경량 로드스터가 뭐냐라고 말하면 2도어 2인승 오픈 스포츠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현대적 개념의 이 2인승 경량 로드스터의 시조는 1989년에 일본 마스다가 내놓은 미야타 MX5였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국내 그 수입차들이 그리 많지 않았었는데 저는 그 직업을 하면서 미군들이 가끔씩 전화를 해서 자신들이 타고 있는 차를 제가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었죠. 미야타 MX5도 91년인가요? 그렇게 해서 타봤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MX5도 그렇고 G4도 그렇고 SLK 박스터도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세미 스포츠카를 표방했었습니다. 그래서 G3 같은 경우는 헤어드레서 그런 별명을 갖고 있기도 했었죠. 근데 그게 세대를 거치면서 점점 스포츠카화, 본격적인 주행성을 강조하는 그런 차로 바뀌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르의 모델을 만드는 메이커들이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뜻 지금 전 세계 많은 메이커들 자동차 회사도 있는데 오픈카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든지 따져보면은 그 구분이 쉬울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오픈카를 만든 것은 어렵습니다. A필러는 있지만 B필러가 없고 C필러가 없기 때문에 이 바디 자체만으로 강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강성을 만들어내는 게 어렵죠. GM이 폰티악에서 그 우리나라에 수입된 적이 있죠. G2X라는 이름으로 수입된 이 2인승 경량 로드스터 마찬가지 그런 차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계획보다 1년 늦게 출시한 것도 바로 그런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오픈카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르쉐나 페라리나 G4나 이런 오픈카를 갖고 싶어 하지만은 막상 내가 그 차를 살라고 할 때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이런 차로 인해서 그들의 이미지를 그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사실 G4와 SLK, 아우디 TT 이런 스페셜 모델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외연이 확장됐습니다. 제가 이 직업을 시작해서 당시에 BMW에는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8시리즈 쿠페 그리고 M이 별도로 있었지만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SL클래스라고는 별도의 차가 있었지만은 모델이 많지 않았죠. 아우디는 80, 100, 200.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연간 60만 대 정도만을 판매해서 희소성을 강조하면서 고가 전략을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자동차 회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뀌죠. 1998년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ML 클래스를 시작으로 SUV를 내놓기 시작했고 BMW가 2000년에 SAV, 스포츠 액티비티 비클이라고 해서 X5를 내놓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가세했고요. 2004년에 아우디가 Q7, 대형 SUV부터 시작을 해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차종을 늘려갑니다. 그 차종을 늘리는 게 바로 지금부터 20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는 도로에 넘치는 자동차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만 자동차가 이렇게 넘치기 시작한 것은 좀 넓게 본다면은 1980년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해외 현지 공장 건설 그리고 2000년 주변으로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SUV 출시 그게 계기가 됐고 본격적인 규모의 경제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시장을 개방하면서부터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BMW만 하더라도 1시리즈, 2시리즈, 3시리즈,
4시리즈, 5시리즈, 6시리즈, 7시리즈, 8시리즈. 그러니까 양산 메이커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있고, SUV도 X1부터 X7까지, X8도 나온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희소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만약에 3, 5, 7, 세 가지만 이렇게 많이 만든다 그러면 희소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시리즈를 구분하고, 구별하고요. 장르를 구분하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BMW 5 시리즈는 트림이 90개에서 1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가에 다니고 있는 BMW가 모두 같아 보이지만은, 정작 BMW를 타는 사람들한테는 모두가 다른 차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장르, 새로운 크기, 새로운 세그먼트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한 게 바로 프리미엄 브랜드 또는 하이퍼카 브랜드라고 그러죠.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 롤스로이스, 에스턴 마틴, 이런 하이퍼카들은 성능을 제일 먼저 내세우고요. 독창성, 헤리티지, 역사를 말하는 거죠. 혁신성, 희소성, 이런 걸 바탕으로 프리미엄 마케팅을 동원해서 자동차를 고가의 럭셔리 아이템을 만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럭셔리 아이템을 만드는데 성공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들이 BMW는 M 브랜드가 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AMG가 있고 SL이 먼저 시작을 했죠. 아우디는 나중에 이제 S하고 RS가 추가된 그런 형태죠. 그 중에서도 이 스페셜 모델 G4, 메르세데스 벤츠 SLK, 아우디의 TT, TT는 이제 곧 단종이 됩니다. 그 별도로 R8이라고 하는 고성능 스포츠카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능, 우리만의 독창성이 다른 브랜드는 다르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G4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이, 이런 차들이 하는 역할은 실제 판매도 중요하지만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그들의 성능을 강조하고 과시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G4는 원래 G3의 후속 모델로 2002년에 처음 등장했고요. 2009년에 2세대로 바뀌었고 이번에 3세대로 진화했습니다. 정확히는 아까 말씀드린 4세대인데 2세대 때 루프가 소프트탑이 아니라 전동식 경납 리트랙터블 톱, 우리가 쿠페 컨버터블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쿠페 컨버터블은 원래 시조가 메르세데스 벤츠 SLK입니다. 1996년에 마리오 루프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었죠. 근데 이게 별로 주목을 끌지 못하다가 2005년부터, 지금도 2005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장에서 기억이 생생한데요. 뽀조 206cc,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만 따지자면요. 렉서스 430SC, 그리고 페라리의 캘리포니아, 볼보 C70, 엄청나게 많은 쿠페 컨버터블, 폭스바겐 이오스에 있네요. 쏟아졌습니다. 거기에 BMW G4도 그런 유행에 따라서 쿠페 컨버터블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3세대 오면서 소프트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종주국인 유럽, 이 시장에서 소프트톱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BMW는 주행성을 아주 강조하죠. 이제 하드톱을 얹다 보면은 특히 톱을 벗겨서 뒤에 트렁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앞뒤 중량 배분이 달라지죠. 그래서 주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소프트톱으로 바꾼 겁니다. 이런 것들은 참 어려운 건데요. BMW는 8시리즈 새로 내놓았죠. 근데 8시리즈는 쿠페가 있고 소프트톱 컨버터블이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많이 팔리지 않지만은 스페셜 모델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BMW만의 가장 강조하는 드라이브, 펀 투 드라이브, 달리는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스포츠카라고 말을 하지만 특히 저 같은 사람도 상당 부분의 비율로 스포츠카 그러면 일단은 독일차를 먼저 떠오릅니다. 포르쉐, AMG, RS, 제규어 F타입, F타입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근데 미국에 쉐보레 콜벳이 있고 다치 바이프가 있었고, 미국은 포드 머스탱 같은 경우도 원래는 포니카로 누구나 탈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스포츠카를 지향했는데 달리기 성능에서는 유럽차와 차이가 많이 나죠. 또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8개나 되는데 이 회사들이 스포츠카에 대한 사랑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도요타가 MR2를 만들었었고, 수프라 만들었다가 단종했다가 다시 만들고, 하치로쿠라고 해서 86이라고 하죠. 하치로쿠라는 모델을 만들고, 마스다는 RX8을 만들고, 또 별도로 굉장히 미국차스러운 닛산차 GTR이죠. 그 좀 스파르타는 그런 개념의 차를 지향한 그런 모델들인데, 이 제가 거론한 모델들 보면은 전 세계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스포츠카는 그래도 독일차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N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독일 자동차들이 성능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 키워나가는 걸 보고 이 브랜드를 별도로 만들기 시작했고, 거기에 맞춰서 WRC, 월드 랠리 챔피언십, 세계 모터스포츠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가치 제고를 하고 있죠. 여전히 우리는 자율주행차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기차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동차는 사랑받는 존재가 돼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은 거기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뉴스로 전기차가 100% 증가했다, 판매가 증가했다 그러는데 200대 팔다가 400대 팔면 100%입니다.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물론 이제 중국이 올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160만 대 된다고 하니까 또 엄청난 지금 속도가 지금 보이긴 하긴 하지만, 아직은 자동차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맛이 있는 그런 고가의 소모품입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독일 뮌헨의 BMW 공장, 딩골핑에 있는 공장 그 외벽, 커다란 외벽에 당시 G3하고 머리가 희끗한 초록의 아주 멋있는 신사가 모델로 등장해서 광고 사진 촬영한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것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어떻게 커왔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 계속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G4를 타면서 느끼는 것은 디지털화가 되고 전자 제어 장비가 엄청나게 많이 채용이 됐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아날로그 감각을 가능한 살리려고 하는 것들이 보인다. 사운드가 그렇고요, 하체가 그렇고요. 그래서 운전자가, 이 차를 소유하는 자가 보는 즐거움, 디자인이죠, 사는 즐거움, 드림카라고 할 때 나는 이 차를 하고 싶다, 소유하는 즐거움, 그리고 달리는 즐거움, 이 네 가지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자동차 회사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소비자를 탐구하고 새로운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새 시대에 맞는 그들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스포츠카 시장이 아날로그 세대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겠지만은, 전자 장비화가 되고 상향 평준화된 자동차 시장 속에서 이런 특수한 차들의 시장은 그 나름대로 꾸준히 자리를 지키면서 시장에서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또 다른 브랜드의 스포츠카를 시승할 때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최영석이었습니다.